예, 인생은 집중력 싸움이다. 인생은 집중력 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걸쳐서 이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럼 40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그 설렘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냥 쳐서 이겨라. 이제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좀 초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리라 그러라니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급할수록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기다렸는데 6일 못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40년 기다리고 6일 못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냥 건너라 그러지 않고 뭐 성결케 하라 그리고 뭐 할례 의식도 베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머무르기를 원하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으면 왕돼야 될 건데 한 10년쯤이죠. 왕 안 시킨 정도가 아니라 도망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것 같다니까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신동 아닙니까? 제가 모차르트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보십시오. 모차르트도 10살 되기 이전에 뭐 그냥 대충 갖다 긁어도 명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동이라고요.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서 그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막 토론할 정도로 당시로 볼 때 신동이죠. 그럼 그때부터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공생의 3년 하셨다. 저는 그래서 그 신동이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모차르트도 조금 더 이렇게 숙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뜨게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행한 인생 마무리를 짓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40년 기다렸는데 또 다시 6일 동안 이것도 기다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다리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때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결정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에서 나온 열매가 뭐냐? 그게 결정력이라는 거예요. 이 집중에서 나온 결정력,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중력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게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생명이 피어나죠. 그리고 집중력은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듭니다. 사분오일된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들이 오순절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이 꽃 피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서나 다 집중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는 성도, 집중력이 있는 교회는 결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정력이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런 거죠. 그 침묵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스스로를 봐도 무장도 하지 않고 도는 거 보면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의 씨름은 그죠? 육체가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거를 6일 동안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 생각했겠어요? 뭐 말은 안 하지만 혼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면 없다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다. 거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만이 다 깨져버리고 나는 믿을 게 못 된다. 또 하나 거품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이 사라지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걱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더 굳건해지겠죠. 6일 동안 충분히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도 묵상했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언약을 되새기고 곱씹고 또 들어가면 어떤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있고 이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로마서 7장 같은데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 있고 근데 그 육체적인 요소가 약화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잘 살아요? 여리고성이 훨씬 잘 삽니다. 이거는 역사상 나와 있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도시 그러면은 에녹성이에요. 가인의 아들이 지은 에녹성. 그 에녹성인데 그건 어딘지 모르고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최고로 오래된 도시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그 BC 9000년. 9000년 그때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거. 그러니까 역사상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도시 가운데 최고로 오래된 도시 그러면 여리고예요. 그만큼 좋은 입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예요, 여기 무역 도시고. 그리고 아이성은 뭐 작고 왜소하고 또 가난하겠죠.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약탈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뭐 이렇게 훔쳤다라는 아간의 범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집중력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단 한 명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아이성은 이게 없잖아요. 뭐 도는 것도 없고 준비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3천 명 뽑아가지고 가라. 그 작기 때문에 무시했다 뭐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준비된 집중 없이 가면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딱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섬겼다 하는데 별로 집중력 없이 그냥 뭐 가는 게 가는 거야. 뭐 1차, 2차, 3차도 갔으니까 4차도 있겠지. 예, 그러고 가면 아이성의 패배가 될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으면은 여리고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상의 크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에서 승패가 갈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6일의 집중력이 7일째의 결정력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도 맨날 들었던 게 주자가 했던 그 뭐 책 권학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년, 인호, 항난선, 성, 그 다음에 일촌광음, 불가경. 맨날 듣고 이거 쓰고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소년, 인호 쉽다는 거죠? 늙는 게. 늙는 게 소년이 늙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소년이 애가 나이 드는 건 쉽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뭐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 나이 먹지. 소년, 인호, 나이 드는 건 쉬우는 거예요. 항난성, 학문을 이루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촌강음, 불가경.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거 써놓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부라는 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중력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요즘같이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무엇 때문에 명문대 나온 사람을 그래도 선호하는 데가 있을까요? 명문대 나오면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5년마다 한 번씩 두 배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뭐 옛날에 배운 게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 대학교 때 배웠던 게 포트란이거든요. 지금 쓸모도 없어요. 그거 뭐 있을까요? 베이직 언어 이런 거 배웠거든요. 뭔지는 알아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든지. 제 대학교 때 책들 그동안 한동안 다 버려버렸어요. 볼 게 없어 볼 게. 내가 이런 거 배웠구나 4년 동안. 정말 지금 같으면 책 한 권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왜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집중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렇게 사람을 써보니까 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중을 못해. 그죠? 뭐 좀 하다 보면은 집중해야 될 때 자고 있어.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집중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로 하여금 그죠? 항난성 이걸 배운 거죠. 이제 이게 배움이라는 게 쌓여간다는 거,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집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사이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겠어요? 여리고 백성이 두려웠겠어요? 누가 더 두려웠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리고 사람이 더 두려워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만 놓고 볼 때 아 무장도 안 하고 도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는데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거기 라합 얘기 봐요. 우리가 뭐 그냥 물이 물같이 녹는 것 같이 되었다 그러고 거기서 괜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거짓, 두려움, 절망. 마귀는 알거든요. 하나님 배신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 그죠? 무적에게 빠지고 지옥에 백성이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는 소망이 없어요. 마귀는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나오자 요한일서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마귀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두려우니까 같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절망이거든요. 자기가 절망하니까 다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거죠.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한 뭐예요? 가장 큰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마귀는 생각도 안 해도 돼요.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세상은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영생이 능력이 들어와서 생명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꽃핀다는 것. 지난번에도 생명과 생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생명은 죽음을 뚫고 가서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은 상황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상황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니까 복이 됐다 저주가 됐다 복이 됐다 저주가 됐다 그래요. 상황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어떻게 맨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존재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이 뭐예요? 함께함의 복이고 함께함의 복이 뭐예요?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이기게 만드는 거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조차 이겨요. 그러니까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라고. 안 되는 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건 뭐 불교 같은 데 욕심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걸 계산이라 그러잖아요. 계산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안 되는 게 많은 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럼 그때부터 나타난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질이 나빠서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하나님이 아니라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완악의 결론은 뭐예요? 망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지금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돼요. 여기 음악 해보신 분들 알겠죠? 음악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과 멀어지면 돼요. 관객의 시선이 사라지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면 되고 오로지 자기 연주에만 몰두하면 돼요. 몰두, 몰입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몰입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일 때 꽃피는 거예요. 생명은요, 딴 거 신경 안 써요. 사과나무는 외부의 시선에 신경 안 써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일 뿐이에요. 배나무는 배나무일 뿐이고.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은 남의 시선에 신경 안 써요. 내가 생명으로 살면 나로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집중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해보셨죠? 공부가 시간 갖고 돼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내내 앉아 있어도 집중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시간만 앉아 있어도 집중력 있으면 이루어내지요. 저는 좀 엄격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주일은 공부 하나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시간 꼭딱 맞춰서 했어요. 토요일에 12시 땡 하면 공부하고 월요일 땡 하면 하고 그렇다고 뭐 기다리고 있다가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이 많아서 맨날 자다가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제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월요일날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요일날 공부한 것 같고 월요일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이 비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하니까 되더라고요. 난 주일에는 공부 안 해라는 게 몸에 배 있으니까 토요일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에 기억날 정도로 공부를 해. 그죠? 해놓고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한번 훑어보면 되는 정도로. 그때부터 그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딴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 그거를. 그거 어떻게 하냐고. 24시간 잊어버리는 시간이 너무 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즘에 목회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설교는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랬던 거 너무 준비를 일찍 해놨어. 목요일에 해놨던 건데 갑자기 아침에 깨니까 뭔가 하는데 역시 옛날에 그 공부하던 게 나와가지고 물론 약간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또 다른 집중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죠. 그거 인사이트가 임하면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인사이트가 임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며칠째 앉아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논문 쓰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다가 논문에 어떤 고리가 풀렸다는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풀렸다고. 그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집중력.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열심히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그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안에서 생명이 꽃피우게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무협지 많이 봤거든요. 무협지, 무협 만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협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협지를 보면 고수와 하수가 나와요. 항상 대비가 된다. 하수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쨍쨍쨍쨍 하고 다니세요. 얘는 집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수지. 맨날 칼질 이러고. 이게 하수예요, 하수. 근데 만화를 보면요. 고수는 반드시 정지 화면이 있어요. 공중에 탁 떠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정지 화면. 그리고 초고속 화면이 나와요. 탁 하고, 아야, 아파. 그 다음에 뭐, 쓱쓱 하면은 벌써 목이 한 10개 베져 있고.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고수는 정지 화면, 동시에 초고속 화면. 이게 뭘까를 생각해요. 정지 화면이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초고속 화면이 뭐예요? 결정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걸 주신다고요. 고수 되십시오. 하수 되지 말고. 정지 화면이 없는 인생은 다 하수예요. 근데 주인공들은요, 반드시 정지 화면이 있어요. 거기 정지를 통해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생명이 꽃 피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이 꽃 피우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5절 보니까 다 큰 소리로 외쳤더니 무너졌다 그러죠. 20절 보니까 진짜 무너졌어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소리를 통해서 넘어진다 뭐 이런 거는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이 앞에서 맨날 드럼 뭐 이런 거 옛날 이전 교회 보면 더 가까이 더 큰 드럼도 들어봤거든요. 그 드럼 진짜 큰 데나 스피커 옆에 가 있으면 몸이 밀려요. 이렇게 몸이 그 아세요? 이렇게 굉장히 용량 큰 거 하면 막 아파요 이게 소리가. 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소리에 힘이 있구나. 제가 옛날에 그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성악가인데 하이피치로 소리를 지르니까 유리잔이 깨지더라고. 이렇게 소리를 모아가지고 하이피치로 그냥 소리 쫙 지르니까 유리창이 쨍 깨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소리에 힘이 있는 거죠. 우리 찬양대도요. 한 150명 정도 되는 찬양대가 정말 잘하는 지휘자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한 목소리로 탁 소리를 지르면요. 소름 끼쳐요. 그리고 몇 사람이 쓰러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 나가. 내가 그거 많이 느껴요. 그 엄청나. 근데 그게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정말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탁 이루어지면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제가 금주간에도 우리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수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일치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파괴력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도 연습이 뭐예요? 연습이 그 집중력이죠. 집중력에서 현장 속에서의 결정력이 나오는 거라고. 똑같은 거죠. 여러 사람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집중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뭐 아이들은 빼고 여자들 빼고 하면 60만 정도가 장정인데 이 군대 60만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게 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의 얘기 메시지에서는 첫째 내 자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자기도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성경 나오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두 마음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마음 품었다라는 말이 메림나오고서 염려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두 마음에 마음이 쪼개졌다.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는 마음이 뭐예요? 집중력. 하나가 되면은 이제 싱글 포커스가 되면은 염려는 사라져요. 한 마음.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돼요. 정신 분열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하나 된 모습이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생기면 전성도가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으로 뛰게 되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4분 5일이거든요. 분열형이에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말하게 만들고 불연하게 만드는 행동하게 만들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 되게 만드는데 힘쓰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하나됨의 집중력을 통해서 교회는 결정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뭐 식상한 표현, 우리 앞에 많은 여리고 있죠. 그 무너뜨리는 길, 이렇게 무너지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집중력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집중력을 통해서 생명이 꽃피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승리의 날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워 나겠습니다. 시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